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드디어 해리포터 4권 시작합니다. 두께 보세요, 두께. 제가 혼자 읽었으면 이렇게 단어 꼼꼼하게 찾아가면서 4권까지 읽지는 못했을 텐데, 판타지 북클럽에서 같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수금 출석표 올리면서 읽다 보니까, 아, 벌써 4권을 읽게 됐네요.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제가 리더여가지고 미리 좀 단어 찾아놓으려고 오늘 이거 읽는 거 공부할 거고요. 아, 지난번에 영상에서 구독자분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영어 소설을 읽으면서 단어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읽으면 맥이 끊기던데,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챕터북, 얇은 챕터북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읽는데요.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막 그렇게 단어 찾아가면서 읽진 않고요. 이건 이렇게 그림도 있고 그래서 단어를 굳이 일일이 찾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쉬운 책을 읽을 때는 단어를 안 찾으면서 그냥 읽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단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제가 북클럽에서 같이 읽고 있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랑 같이 이 단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챕터북을 저랑 같이 읽고 싶은데,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예 시작을 못 하겠다고, 이런 구독자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런 단어장이 같이 있는 챕터북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단어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단어를 미리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읽으시면 좀 부담감이 덜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단어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책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원서 읽기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다양한 방법을 다 이용해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일단 해리포터는 지금 단어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인밸류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I do not deny that her information was invaluable. Valuable 하면은 뭐가 가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한번 정확한 뜻을 찾아볼게요. Invaluable. 매우 유용한, 귀중한. 근데 valuable이라는 말도 귀중한인데 invaluable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밸류어블도 소중한 귀중한이거든요. 'Give their right hands to perform one that' 아주 제일 핵심적인 일을 맡길 거래요. 근데 one that many of my followers would give their right hands to perform.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밀다? 이거 찾아볼게요. 여기서 찾을 때는 their이라는 거에 원형을 넣어서 찾아야지 나오더라고요. Once Right hand, right hand. 오, 이런 수거가 있네요. Give one's right hand라는 거는 희생을 무릅쓰다. 오른손을 내놓다. 약간 이런 건가 봐요.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도 오른팔을 내놓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Give one's right hand. 핸들을 암이라고도 팔로도 바꿔서 쓸수 있나 봐요. 희생을 무릅쓰다.
much advice or memory, but memory terms can be broken by a powerful teacher. It's a problem when I question her. Something was slithering toward him along the dark red floor. As he drew near to the silver firelight, he realized three of terrible gigantic snake. Less than 12 feet long, horrified, transfixed, Frank stared at it in a tremendous approaching model. And if he stayed where he was, the snake would surely kill him. Like some horrible, terrible, travesty of a paddock? Travesty가 뭐죠? 일단 적어놓고 찾아볼게요. Travesty. Travesty. 모조품? 아, 패러디랑 비슷한 말이네요. The snake, on the other hand, was curled up on the rotting hearth log, like some horrible travesty of a bad dog. 여기서는 뱀이 그 벽난로 앞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게 꼭 애완견처럼. 근데 사실 뱀이니까 애완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모방품처럼 우스꽝스럽고 아주 무서운 모방품 같았다.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chapter 다 읽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저께 밤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몇 장이냐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총 8페이지였어요. 1챕터가. 해리포터가 보통 한 챕터가, 짧은 건 5페이지, 긴 건 한 12장, 13장 정도. 그러니까 평균 10장 정도가, 10페이지 정도가 한 챕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챕터 읽는데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평균적으로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더 짧게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 2, 3권은 다 해리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4권의 1챕터는 해리가 나오지 않았고 이걸 말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해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을 했네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두꺼운 4권의 1챕터를 읽어봤고요. 이게 우리 판타지 북클럽에서 일주일에 3번 숙제 인증을 하고 그리고 한번 인증할 때마다 한 챕터씩 읽어서 인증 출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스케줄 짜보니까 4월 달에 끝나더라고요. 책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좀 천천히 읽어도 한 권 다 읽고 나면 되게 그 완독의 기쁨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혹시 저랑 해리포터 4권을 같이 읽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카페 한번 오셔가지고 신청 한번 해보세요. 올해도 꾸준히 영어 원서 읽고 재미있는 영어 원서는 소개도 많이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좌충우돌 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생기는 그런 노하우들 그런 거 여러분께 많이 나눠드릴 거고요. 올해도 저랑 같이 재밌게 꾸준히 영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